지난 9월부터 1월 4일 오전까지 전 세계 4개월 동안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9월 8일에 멕시코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0월 2일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7일 뒤인 10월 9일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28일에는 남미 페루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보름 뒤인 12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 근처 동티모르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규모 7 이상은 아시아와 남미에서 잇따라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환태평양 지진대인 불의 고리가 활성화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 상황도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규모 5에서 6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진학자들은 규모 8.0을 넘는 대형 지진이 앞으로 최소 4차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상을 뛰어넘는 메가 지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도 일본의 동북지역 이와테현과 홋카이도 바다에 걸치는 일본해구와 쿠릴해구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9.0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지진에 앞서 작년 가을부터 필리핀 바누아투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대형 지진의 발생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대의 지진학자인 로저 필햄 교수는 현재 지진 상황이 규모 8.0보다 더 큰 지진을 최소 4차례 촉발할 수 있다면서 만일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미뤄진다면 수세기간 축적된 긴장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더욱 파괴적인 메가 지진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규모 10.0 이상의 메가 지진은 매우 드물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강진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규모 쓰나미의 원인은 지각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소위 메가스러스트 지진입니다. 지각이 수직 이동할 경우 많은 양의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멀리 떨어진 곳까지 피해를 양산합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쓰나미 사태 역시 메가스러스트 지진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현재 22개 센서 구성된 쓰나미 측정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 유지 불능, 고장 등의 이유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해 지구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부터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과연 강한 규모의 지진이 예전보다 잦아진 이유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한 학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탄성 반발설이고 또 하나가 판구조론입니다. 탄성 반발설은 1906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질학자인 레이드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조사하면서 제기된 이론으로 지각 일부의 변형이 축적돼 암석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급격한 파괴를 일으켜 지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진이 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판구조론은 지진이 단층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할 때 단층을 움직이는 근본적 힘을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판구조론은 지구 표층이라고 하는 암석권이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북미판 등 10여 개 판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각각 서로 부딪히거나 밀리고 포개지기도 하면서 매년 수의 속도로 멘틀 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 운동은 가장자리 사이의 마찰에 의해 저항을 받는데 판 운동력이 마찰 저항을 초과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미끄러짐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은 보통 판 경계 부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인 동시에 판구조론에서 말하는 판 중 가장 큰 태평양판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브레이코리에서는 많은 화산과 지진이 발생해 엄청난 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와 재앙의 고리 지구의 시한폭탄 지역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1월 4일 오전 6시 9분에 일본 오가사와 라즈에도의 치지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어제 1월 3일에도 대만 해상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바누아투의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가 217.3km인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26일 일본 오가사와 라즈에도의 치지지마 부도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0시 42분 57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투 근처 피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639.8km의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오전 9시 12분에 일본 오가사와 라즈에도의 이오지마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27일 월요일 저녁 8시 34분 12초에 남태평양 통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